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조학교 백갱입니다. 요즘 다니는 직장에 좀 어수선한 일이 있어서 동영상 제작하는데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수선한 일도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동영상 제작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초는 주로 이제 산에 습기가 많은 땅에서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아름답고 무리 지어서 군락을 이루고 피면은 보기가 좋고 하니까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도 예전에 제가 이제 약선 요리 전문 식당을 하던 장소인데, 그 화단에다가 제가 산에서 몇 뿌리 캐어다가 심어 놓고 관상용으로 관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무리가 지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냉초는 봄철에 막 돋아나는 어린 순을 수위나물이라고 해서 우리 선조들은 나물로도 먹었고 또 약용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쓴맛이 나기 때문에 데친 후에 우려서 조리를 해 먹거나 또는 갈무리 해 뒀다가 나물이 나지 않는 시기에 먹는 묵나물로 보관을 해 두고, 이제 나물로 먹을 때 물에 불리거나 한번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무치거나 볶아서 나물로 먹었습니다. 또는 이제 아주 어린 순은 쓴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으로 된장과 무치거나 또는 된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또 녹즙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제 냉초는 맛은 쓰고 성질은 약간 차가운 약초입니다. 이제 뿌리를 주로 대하증이나 각기, 류머티즘, 관절염, 근위, 그담, 편두통, 이뇨, 중풍, 변비, 요통 등의 약으로 쓰는데, 뿌리를 포함한 꽃, 열매, 잎, 줄기 할것 없이 채취해서 2kg 정도를 잘게 썰어서 물 5에서 6리터 정도 붓고 미지근한 불로 오래 달여서 이제 그 약초 건더기가 좀 물렁물렁해지면은 건져서 찌꺼기를 짜버리고 그 물을 물엿처럼 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은근한 불로 졸입니다. 매일 하루 3차례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밥을 먹고 난 이후에 10g에서 15g 정도를 꾸준히 먹어주면은 생리불순에도 좋고
또 숙변을 제거를 합니다. 끈적한 타르 같은 그런 숙변이 대장벽에 달라붙어 있으면은 몸이 차가워서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냉초를 그렇게 물엿처럼 만들어서 꾸준히 먹으면은 타르 같은 그런 숙변이 제거가 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임신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초입니다. 그 이제 옛날부터 여성분들의 냉증을 고치는 약초라 해서 냉초라고 부르는 약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